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드디어 2년 반 만에 기다리던 바로 그 마우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짜란! 로지텍에서 나온 G-Pro-X 슈퍼라이트 2입니다. 루머가 정말 많았었던 마우스죠. 뭐 언제 나온다, 뭐 성능은 이렇게 나온다, 뭐 안에 뭐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 제품을 보게 되네요. 일단 외관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뭐가 달라진지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판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피트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피트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요. 이 피트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위쪽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아래쪽을 보시면은 원래 여기 라인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는 느낌이었으면은 지슈라2 같은 경우는 이렇게 U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피트가 닿는 면적 자체가 조금 더 넓어졌다 정도? 뚜껑 모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살짝 다른 거 여기 뭐 고리 같은 거 생긴 거?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냥 지슈라2 거를 지슈라1에 넣어도 들어가고요. 지슈라1 거를 지슈라2에 넣어도 들어갑니다. 안쪽 부분은 원래는 동글을 이렇게 꽂는 방식이었었는데 이제 수납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동글이 바뀌었습니다. 동글이 기존에 이렇게 조그만 동글에서 큰 동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글을 넣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솔직히 거슬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아래 라인 있죠? 살 찝히지 말라고 만들어두는 보통 이 마우스의 라인들. 이 라인이 유광에서 무광으로 합판 코팅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PBT 느낌이 나는 거칠거칠한 무광 느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보시면 진짜 드디어 바꿔졌습니다. 마이크로 USB였었죠. 마이너 업글 되면서까지도 사실 바뀐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C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쉘 같은 경우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럼 잡았을 때 느낌도 똑같느냐?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안쪽에서 느껴지는 이 굴곡이 살짝 조금 더 일자 플랫하게 바뀐 듯한 느낌? 이게 눈을 감고 그냥 잡아도 뭔가 살짝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똑같은 지슈라 1에서도 이거 색상 따라 그립이 다르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왔던 텍스처님 같은 경우도 이거 레드 색상이 그랬나? 여기 엉덩이가 조금 더 솟아있는 느낌이라고. 그걸 듣고 잡아보니까 어? 그런가?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했거든요. 약간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 얘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고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일자스러워진 느낌이다. 그거 말고 클릭압이랑 클릭감 제가 종류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슈라 출시 초창기 때부터 사용했던 완전 초창기 지슈라, 그리고 얼마 전에 리뷰한다고 구매를 했었던, 그리고 마지막 지슈라 2를 갖고 왔는데 지슈라 1에서도 유저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클릭압이 높아졌다. 그리고 클릭 소리도 좀 더 경쾌해졌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지슈라 10106 마이너 업데이트 됐던 리뷰에서 자세하게 다뤘었지만 스위치는 바뀐 게 없습니다. 스위치 내부 공정이 바뀌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스위치 자체의 압력이라든지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요게 첫 번째고요. 확실히 클릭압도 낮고 클릭 사운드도 막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클릭 소리는 조금 더 커진 걸 느낄 수 있죠. 클릭압이 살짝 높아진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 있죠? 클릭압이 엄청 세졌습니다. 그리고 클릭 사운드도 엄청 커졌습니다. 세 개가 다 차이가 나죠? 실제 느낌은 요 두 개는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니고 사실 이 친구가 오래 서서 스위치가 노후화된 것까지 감안을 하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클릭업이 세다! 완전 스위치가 다르다고 할 정도로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슈라2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광축 스위치로 바꿨습니다. 유저들이 전부 다 원하던 방향이죠. 왜? 더블클릭! 저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저도 한 마우스 4개 정도만 더블클릭 생겨가지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게 있는데 특이하게 지슈라는 한 번도 더블클릭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용한 지슈라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광축으로 바뀌어서 이제 더블클릭 부분은 반쯤 해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클릭 사운드가 좀 다릅니다. 뭔가 스프링 튕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조금 있죠. 근데 이게 클릭 압은 또 그렇게까지 세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친구가 제일 세요. 이 친구는 사실 진짜 몇 시간만 게임하면 손가락 아플 정도로 좀 심하고 이 레드 지슈라 있죠? 얘보다는 소폭 클릭 압이 센 수준. 근데 이 클릭 압만 달라진 게 아니고 약간 느낌이 좀 다릅니다. 눌렀을 때 느낌도 스위치를 누르면서 뭔가 쿠션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원래 지슈라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어요. 눌리면 그 딱딱한 바닥에 닿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스위치가 눌리고 나서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갭이 있는 걸 포스트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게 없는 게 더 좋은 마우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친구는 뭔가 손가락에 피로감이 좀 더 올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포스트 트래블이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불호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휠, 이 쌍둥이에요. 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휠이 뭐가 들어갔는지는 그것도 보여드려야겠죠? 짜란! 지슈러2가 한 대가 더 있었습니다. 스위치부터 보시면 옴롱 광축이죠? 나이트 포스 들어갔던 거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모델명은 D2, FP, FH1 이런 모델인데, 광축 같은 경우가 기계식이랑 광축이랑 하이브리드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구조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광축 수신부랑 발신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게 아마 스위치 안쪽에서 한쪽에서 광센서가 작동을 해서 발신이 보내고 반대편에서는 받는 구조, 이렇게 네 개가 광센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개 있는 부분이 기계식 스위치 부분의 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공통 그라운드를 사용하고 여기가 신호 스위치 라인이겠죠. 앵코더 자체는 TT식게 들어가 있죠. 화이트, 그리고 휠 클리프는 뭐 이름이 없긴 한데 사운드가 없어요. 그냥 지슈라 원도 그랬는데 그냥 피드백이 없습니다. 저소음 스위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형 기판으로 돼 있고, 나중에 모딩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제 휠 느낌 같은 경우도 돌리는 느낌도 사실 구분감이 크게 없는 편이고요. 소음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휠 눌리는 것도 사운드가 굉장히 적죠. 레드도 요거는 구분감이 더 없죠. 눌린 느낌도 사운드가 더 작은 것 같죠. 그리고 옐로우, 얜 또 달라요. 얜 특이한 게 내부에 들어간 부품이 뭔가 달라졌는지 원래 지슈라랑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구분감 자체가 훨씬 더 없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센 것도 손에 피로감을 유발해서 안 좋지만 너무 없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슈라가 가면 갈수록 조금 휠 구분감이 없어져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 친구는 어떠냐? 사실 신형 지슈라 1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눌리는 사운드도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사이드 버튼, 크게 느낌적으로는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이 들어갔냐? 옴론의 블루닷 택타일 스위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위치 자체는 크게 나쁜 느낌은 없다는 거. 원래도 키압 자체가 초기부터 낮은 편이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슈라 사이드 버튼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들어간 친구도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프리트래블은 기존이나 지금이나 둘 다 별로 없고요. 지금 바뀐 게 조금 더 없는 듯한 느낌? 포스트 트래블은 뭐 살짝 있긴 한데 사이드 버튼이 이 정도 있는 거는 크게 거슬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 버튼 콜은 굉장히 좋다.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뭐다? 성능이겠죠. 바뀐 부분이 폴링 레이트가 1000Hz에서 2000Hz 폴링 레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아, 유선은 동일하게 1000Hz고요. 무선만 2000Hz를 지원을 하는데, 가장 먼저 클릭 응답 속도 부분부터 보시면 유선에서는 평균 0.7ms에 표준 표체가 0.29ms로 나와서 기존의 지슈라 1보다 소폭 더 좋아졌고요. 무선 1000Hz에서는 평균 1.2ms에 표준 표체가 0.29ms, 그리고 2000Hz에서는 평균 0.95ms에 표준 표체가 0.15ms로 이제 성능이 지슈라 1이 무선에서 평균 1.16ms 0.29ms의 표준 편차가 나왔었기 때문에 표준 편차 부분에서는 1000Hz에서는 당연히 개선이 없죠. 왜냐? 워낙 로지텍이 지슈라 1 때부터도 표준 편차 부분 관리는 굉장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1000Hz에서는 개선할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평균치가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1000Hz에서는 사실 뭐 체감할 수준의 차이는 당연히 아니긴 하죠. 하지만 2000Hz 폴링 레이트 모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Hz에서는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둘 다 전부 개선된 걸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폴링레이트가 2배가 됐으니까 성능이 개선이 돼야 맞겠죠. 일단 2000Hz 기준에서는 개선이 됐으니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릭 응답 속도에서 거슬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게 뭐가 있죠? 디바운스 타임이랑 슬랭클릭인데, 슬랭클릭 같은 경우는 대기업 마우스에서 슬랭클릭 생기는 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슬랭클릭은 없고요. 디바운스 타임 같은 경우도 더블클릭이 발생하지 않게 적당한 수치로 잘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릭 부분에서는 무선 1000Hz가 오히려 성능이 소폭 안 좋아진 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센서, 드디어 업그레이드 됐어요. 히어로 센서를 원래 사용을 했었잖아요. 드디어 이번 G슈라2에서 히어로2 센서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외부적으로 공개된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최대 DPI가 25K에서 32K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최대 IPS가 400에서 500 IPS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DPI는 주변에서 3200 DPI를 넘게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마케팅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DPI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IPS 같은 경우도 뭐 한 300에서 400 정도만 넘으면은 이제 사람 손으로는 그 이상 움직이는 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다. 오히려 사람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센서의 정확성이라든지 안정성,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센서 응답 속도 부분하고 센서 안정성 두 가지를 측정을 했는데, 센서 응답 속도 부분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차피 무선만 쓸 거니까 무선 기준에서 원래 G슈라에 비해서 2000Hz의 폴링레이트를 사용한 G슈라2가 센서 응답 속도가 0.8ms만큼 빨라졌습니다. 센서 응답 속도가 이 정도 빨라진 게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클릭 응답 속도에서 나는 것보다 센서는 이게 민감하신 분들은 충분히 느낄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선 좋은 걸 쓰면은 무선의 최상급이랑 갭차가 대략 1ms 정도 나거든요. 그 정도 수준 개선이 된 거기 때문에 체감을 하실 분들은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다. 센서 안정성 부분은 큰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2000Hz에서는 기존의 히어로 센서를 쓰던 G슈라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게 있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측정하는 센서 안정성 점수 체계가 고폴링으로 갈수록 점수를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 실제 1000Hz나 유선으로 사용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개측이 되기 때문에 실사용했을 때 바뀐 걸 느낄 수 있냐고 하면은 딱히.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센서 안정성 점수 체계에서 점수를 올리려면 모션 싱크 지원하는 친구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로지텍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마우스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픽사아트라는 회사의 센서를 가지고 마우스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센서 단에서 모션 싱크를 지원을 해가지고 센서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히어로2 센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모션 싱크라고 하는 그런 비스무리한 기술 같은 거라도 탑재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바뀐 게 크게 없냐 라고 하면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능적으로 두 가지가 개선이 됐는데, LOD 높이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낮음, 보통, 높음으로 총 3단계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됐고요. 제가 계측을 했을 때 낮음이 0.3mm, 보통이 0.5mm, 높음이 0.8mm로 계측이 됐습니다. 원래 G슈라가 0.9mm로 계측이 됐었는데, 원래 G슈라랑 비슷한 LOD로 사용을 하시려면 높음 옵션을 두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박한 기능이 나왔는데 DPI 매칭이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전 영상들에서 DPI 절대값 이라든지 그런 거를 벤치마크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왜 보여드렸냐? 마우스마다 DPI가 다 세팅된 게 달라요. 이 마우스 쓸 때랑 다른 마우스 쓸 때랑 똑같이 800으로 세팅을 하더라도 감도가 다릅니다. 그냥 뭐 이 정도는 적응하지 해서 인게임 감도를 조금 깎아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보통 하셨었는데, 이 친구는 기존에 내가 메인 마우스로 쓰는 제품이 있다 하면은 그 친구랑 이 친구를 같이 두고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마우스의 DPI 느낌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DPI 정밀도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품 구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다. 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렸는데, 무게가 바뀌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63g에서 60g으로 3g이 줄었다고 하는데, 61.5g 요 친구 근데 피트를 바꿔가지고 요 친구는 62.2g 나오는데, 보통 61에서 62 정도로 계측되는 경우가 많은데 2 같은 경우는 59.5g으로 지금 계측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 차이가 실제로도 2g에서
3g 정도 납니다. 약간 조금 더 가벼워진 듯한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뭐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무게 밸런스가 좋아져서 더 크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느꼈을 때 무게감 자체가 조금 더 적은 느낌이 있다는 거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잡아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 얘기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어땠습니까? 지슈라 처음 나왔을 때 이 지프로에서 무려 20g이나 줄여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혁신이다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런 무게 감량을 하지 않았냐 그거 할 수 있는데 무게 감량을 한 게 맞습니다. 왜 무게 감량을 한 게 맞냐? 배터리가 늘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지슈라가 240mAh였었는데 이번에 290mAh로 용량이 늘었습니다. 지슈라가 스펙 표기로는 70시간인데 최신 펌웨어에서 프로그램 내 표기 시간은 최대 72시간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슈라2 같은 경우는 최대 95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21% 정도 늘었는데 배터리 사용 시간은 32% 정도 증가했죠. 배터리 전력 효율 최적화를 시킨 것이다. 그걸 어느 부분에서 시켰냐? 로지텍 공식 그 프로그램 내에서도 표기를 다 해주고 있는데 시스템에서 몇 와트 먹고 뭐 보고율에서 몇 와트 먹고 뭐 LED 달린 애들은 LED에서 몇 와트 먹고 그래서 이제 최대 배터리 충전했을 때 몇 시간 사용할 수 있냐 이걸 다 표기를 해주는데 지슈라2 같은 경우는 조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을 할 수 있냐? 기본 세팅 자체가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랑 옵티컬 전용으로 사용했을 때 모드랑 배터리 소모율이 1mW만큼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옵티컬이 배터리 소모가 더 많습니다. 폴링레이트 1000Hz 설정에서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를 사용을 하면 시스템 4mW, 보고율 7mW로 약 95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1000Hz에서 옵티컬을 사용했을 때는 시스템 5mW, 보고율 7mW로 최대 약 89시간, 2000Hz 폴링으로 작동을 시켰을 때는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에서는 시스템 7mW, 보고율이 13mW로 증가를 해서 최대 약 55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최대 성능 모드인 폴링레이트 2000의 옵티컬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시스템 8mW, 보고율 13mW로 51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슈라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4mW, 보고율이 8mW로 약 7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다? 보고율 부분에서 1mW만큼 더 차이가 있다. 시스템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랑 동일하게 배터리 소모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송수신 부분에서 전력 최적화를 좀 더 하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MCU 부분 얘기를 안 했는데 MCU 바뀐 거 없습니다. 노리딕의 NRF52833 그대로 마이너 업데이트 했던 그 친구랑 동일하게 MC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슈라2 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지슈라2 말고 이번에 같이 출시한 제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키보드입니다. 지프로 X TKL 라이트스피드라고 무선 기능을 지원하는 탱키리스 키보드라고 보시면 됐고요. 간단 요약 지프로 X 유선 키보드 있죠? 그거에 그냥 무선 기능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선 기능은 G715라든지 G913에 들어갔던 그런 무선 기술. 이 친구 좀 특이한 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블이랑 해가지고 동굴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좀 고급스러운 간지나는 부분이라 조금 바뀐 건 이렇게 이게 상판이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CNC 가공 라인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조금 간지나게 바뀐 거.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만 이제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판도 플라스틱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지프로 X 유선 버전에 들어갔었던 기능인 핫스왑 기능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스위치 자체는 기존이랑 동일하게 GX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키감적인 부분도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빌은 뭐 크게 잡혀있진 않은데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거슬릴 정도까지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흡음은 안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성능은 어떻냐면 기존 제품들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로지텍 제품이 원래 키보드 제품군이 판박이처럼 성능이 찍히거든요. 이 친구도 진짜 동일합니다. 유선에서 평균이 2.51ms에 표준 편차가 0.29ms가 나오고요. 무선에서는 평균이 2.88ms에 표준 편차가 0.43ms가 나옵니다. G715하고 거의 성능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측면이 있긴 한데 아무튼 최종 주기가 500Hz로 진짜 칼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독특하게 동글 하나로 키보드 마우스 한 대씩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요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무선 평균이 3.32ms로 소폭 증가하긴 하는데 표준 편차가 오히려 0.29ms로 굉장히 더 튀지 않고 더 정밀
동일하게 개척이 됐습니다. 물론 주기 자체는 500Hz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개척이 되긴 했지만, 근데 사실 제품 두 개 사용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지슈라2에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슈라2에 사용하면 지슈라2 동굴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친구 동굴로 쓰는 거라서 폴링게이트를 1000밖에 못 씁니다. 다시 지슈라2로 넘어와서 마무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약간 이번 지슈라2는 지슈라1 때 약간 한 발 내딛고 다른 회사들이 이제 막 다 따라오고 이제 넘었어요. 근데 지슈라2는 약간 조금 온 느낌. 원래 사람들 기대치는 여기서 한 번 더 막 해가지고 역시 로지텍이야 하면서 다른 회사들 따라올 수가 없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품 자체는 사람들이 원했던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폴링 G타입 넣어줬고 광축으로 바꿔주기까지 했죠. 이 제품을 추천을 안 할 거냐 하면은 당연히 추천을 해야죠. 지슈라1 같은 경우는 아직도 눈쟁 DB에서 매우 추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마우스고 거기서 더 개선이 된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추천에 들어갈 겁니다. 고폴링을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뭐다? 가격이죠. 출시 가격이 이 친구가 159달러에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 가격이 얼마가 나올지는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전 몰라요. 지슈라2는 이미 지슈라1이 프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유저들이 비슷한 감각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무게를 유지를 하면서 성능 개선을 최대한 시킨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요 쉘, 지상공사, 지슈라 나오기 전에 지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던 쉘은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유선에서는 지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죠. G102, 지프로, 지상공사 이렇게 동일한 쉘로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요 친구 이제 지슈라 같이 완전 플래그십 모델로 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이 친구에 비해서 좀 더 작기 때문에 경량화도 더 해서 나올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요 제품에서 뭐 40g대 중반이나 뭐 그런 마우스가 만들어져서 출시가 되면은 진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제품이 이 다음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을. 그래요. 좀 더 자세한 성능적인 부분, 뭐 비교 같은 거 보고 싶으시면 눈쟁DB 사이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지슈라. 그래.